우리 서바이벌 플랜과 또 심사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도 궁금하지만 우리 모델들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.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제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바이벌 1과 1.5에서는 심사위원 점수와 AMF 보트 투표를 각각 50%씩 반영해 77명 중 47명은 아쉽게도 탈락하고 생존한 30명이 다음 라운드인 서바이벌 2에 진출합니다. 서바이벌 2에서는요, 30명의 모델 중 심사를 통해 20명이 선발되는데요. 여기에서 탈락한 10명의 모델 중 패자 부활전을 거쳐 6명이 추가로 선발, 총 26명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. 서바이벌 3에서는 26명의 모델이 1대1로 데스 매치를 벌이게 됩니다. 심사위원 점수, 유튜브 조회수, AMF 보트 투표 점수를 각각 비교해 우위를 차지한 모델이 최종 탑 13에 오르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서바이벌 4에서는 탑 13이 미션을 치러 심사위원 점수 50%, AMF 보트 투표 점수 50%를 반영해 최후의 1인 2020 페이스 오브 아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. 서틴도 굉장히 탐나는 자리인데요. 어떤가요? 우리 회장님 그리고 집행위원장님은 탑 13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MC인 제게도 슬쩍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아하, 이거 아무한테나 알려줄 수는 없는데요. 왜요? 그리고 이건 또 비밀이기도 하고. 이게 비밀이죠?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. 그렇죠? 네. 잠깐! 그 비결은? A feast of burning passion of models starting in full scale through fierce competition for each survivor. Who will be the face of Asia in 2020? After 2 weeks, mission performance video of 77 models and 30 models that will advance to survival 2 are revealed. Who will be the face that will represent Asia? Who will be the 2020 face of Asia?